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양 지수 모두 다 좀 강세 출발을 한 후에 코스닥은 690억, 외국인 그래소 같은 경우는 150억을 매도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오늘은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같은 이 강세 출발했을 때의 매도량이 9시 30분 현재 지나고 있는 시간대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건 매도가 아니라 갭의 물량이 살짝 나오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 현재 관점에서는 그래서보다도 코스닥이 장대적으로 전체적인 이 하락률이 좀 컸었던 섹터에서 이제는 저가 매수를 좀 통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입장을 이야기드리되 자 오늘 이 시장을 먼저 키워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 공개되면서 불확실성 완화가 되었고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를 추도하는 시장이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에서 여러분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종목하고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 다시 말해서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1분 밴드 안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공장을 따라다니는 공장도 꽤 많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그리고 폴란드, 인도 공장을 세우게 되면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차려가지고 바로 납품을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그 종목들 한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지는 종목들에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섹터의 오늘 관전 포인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자, 실적적 테마, 그리고 장기적 테마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깊은 조정을 먼저 받았던 전기차 섹터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 뿐만 아니라 재료가 한 번씩 터지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금량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리튬 광산의 지분 확보로 인해가지고 갭상승에 21선 바로 은천하는데 사실상 지금 갭을 너무 많이 띄우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21선 안착하면서 음봉을 내고 있는데 장중에 따라가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21선에 양봉의 단봉으로 점핑 양봉으로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드리되 제가 조금 전에 현대차 기아차의 호조로 인해가지고 현재 이 납품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급등하는 종목들 좀 이야기 드렸는데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라든지 자동차 부품 섹터에도 들어가 있는 성우하이텍이 오늘도 점핑 양봉에 단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오늘 점핑이기 때문에 급상승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전고점에서의 이 매물을 9,970원대의 매물을 받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단봉의 양봉 다시 말해 징금다리 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양산의 음봉이면 따라가지 말고요 양봉이면 종가 기준 3시 15분 종가 배팅은 항상 여러분들 지키셔야 되는 게 3시 15분 넘어서 서서히 잽을 치면서 20분 동시효과에 들어가야 하는 룰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장중에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면 가격 변동이 있지만 종가에 동시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결정된 가격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전기차 섹터에서는 에코프로가 있는데 현재 에코프로는 여러분들 캔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딴 곳절의 냄새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번째 업계에서 갭상승의 점핑 양 음봉이 두 개 도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나 어제하고 오늘의 이 21선 데드크로스는 자 오늘 빨리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빨리 돌려놓기 위해서는 오늘 3%가 아니고 4%짜리 양봉 다시 말해서 이 데드크로스를 막을 수 있는 자 머리 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내일 오늘은 괜찮고 지지 캔들 괜찮고 내일 21선 5일선 뚫어주는 관통형 캔들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65만 원대 이상의 이 캔들을 갖다 놔야지 데드크로스를 막고 전기차의 섹터의 투심을 다 살려놓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돼지 열풍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청주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아침 일찍 대성 미생물이 상자를 빨리 꽂아놨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들 돼지 열병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제일바이오가 두 번째 상한가를 꽂아놨고요. 그리고 체시스, 이글팩, 그리고 우진, 그리고 우정바이오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수익을 놀리려면 돼지 열병 관련 주의 첫 머리를 잡았기 때문에, 첫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일은 결산성이 엿보긴 하지만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중에서 지금 상한가 바로 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 우정바이오가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우정바이오가 지금 27%대입니다. 자, 먼저 1등이 대성 미생물, 두 번째가 제일바이오, 세 번째가 우정바이오가 꽂게 되면 지금 상한가가 먹힌다는 뜻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관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자,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매매가 이 장중에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밸류 관점에서는 폴드본폰 그리고 전기차의 저평가 매력의 종목에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PI가 공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 오늘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저 공략주는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략주입니다. GKL입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블러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92억, 매출이 1092억, 영업이익이 272억, 191억까지 상향된 컨센서스 대비하면서 43% 상회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00원, 손절가 18000원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GKL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